안녕하세요. 남수랜드의 피아니스트 김남수입니다. 네, 오늘도 평화롭고 즐거운 남수랜드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지금 크루그 모노로그라는 악기를 지금 중고로 사러가고 있는데요. 저도 중고로 처음 사봐가지고 네. 흥민씨 같이 따라가는 기분이 어떠세요? 좋네요. 저 샀는데 벽돌 나오면 어떡하죠? 그때 그 족발 먹었던 데 아니에요? 족발? 맞아, 여기 거의 그냥... 너 못 먹잖아, 매운 거. 더 잘 먹어요? 여기 일단 앞에 찾아가서 전화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문자 메시지를 보내놨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촬영하는 건 좀 그렇고 저 혼자 들어갔다 나오겠습니다. 안 나오면은 112 신고해주시고요. 성장됐어요 지금 성장. 근데 뭐 악기 되게 깨끗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 전원을 안 켜보고 그냥 들고 나왔는데 흥분해서 지금 동로 3가 가서 이거 어댑터를 산 다음에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긴 샀는데 테스트를 안 하고 샀어요. 근데 뭐 보니까 제 음악 하시는 분이 저한테 이 군인한테 사기칠 것 같진 않아가지고 회사 지원 카드로 물품 사줘. 여러분 지금 여기가 낙원상가거든요. 저희가 갈 곳은 낙원상가가 아니라 이쪽. 여기는 제1사라고 악기 가방 맞추는 형제가 있는데 저번에 내가 사전 답사를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전용 케이스가 없어가지고 만들어지게 근데 좀 뭔가 좀 분위기가 형 장난 아니? 밥 먹었니? 빨리 따라오라. 손구라 갖고 와야 된다, 손구라. 응? 손구라. 응? 어? 똑똑해. 안녕하세요. 이렇게 6만 원 이렇게 내주시면 네. 아 오늘 기분 좋은 날인데? 와 가방 놓고 왔어. 아 여러분 제가 이게 지금 너무 정신이 없습니다. 낙원상가에 왔는데요. 여기는 뭐 악기들이 다 모여있는 곳이에요. 막 드럼도 있고 피아노, 시니사이저, 기타, 베이스 많은 악기들이 모여있는 곳인데 요즘은 하도 인터넷 쇼핑이 발달되어가지고 직접적으로 손들어 오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성격이 급해가지고 택배 기다리는 것도 힘들어서 그냥 바로 사러 왔습니다. 가시죠.
빵빵?